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현금 계좌이체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카드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지급되는 카드 포인트는 초등학생은 41만 5천 원, 중학생은 58만 9천 원, 고등학생은 65만 4천 원으로 학생 한 명당 연 1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8차 규제혁신특별반 회의를 열고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등 사업별로 별개로 운영하던 압류방지통장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와 협의해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노동부는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생활안정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퇴직한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며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의 혼례비와 장례비, 병원비 등 필수자금을 장리와 저리로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지원 대상과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